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농장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에서 지금 AFIP의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AFIP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2017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 디맨드하고의 비교,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3년간 유효한 2013년 5월까지 지금 3년간 유효한 AFIP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이트는 구글에서 이제 AFIP 에그리푸드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은 1년, 연구직 총 100, 1,5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경력은 이제 회사에서 LMI 스폰서를 받아서 그 경력을 1년을 채워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픈 퍼밋을 갖고 있으셔도 그 LMI를 회사에 이제 지원을 이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1년 경력을 채우셔야 합니다. LMI를 받으시려면 일을 잘 하셔가지고 수습기간도 잘 통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LMI 지원을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우 스킬드 LMI를 하시면 되고요. 오픈 퍼밋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이제 LMI를 이제 받으셔야 이 AFIP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CLB 4점, IELTS 리딩 3.5, 라이팅 4.0, 리스닝 4.5, 스피킹 4.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거 자료는 이제 시티즌십 오브 이미그레이션 캐나다 그 사이트에 나오고요. 여기 이제 뭐 원문으로 된걸 읽어보시면 1년에 그 경력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잡 오퍼는 이제 그 영구적이어야 되고 시즈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오프하는 그 시즈널 잡은 안 되고요. 주로 규모가 큰 팜, 그러니까 중간급 이상이 되는 팜은 겨울에도 이제 그린하우스에서 이제 그 저기 재생 그 우드 보일러로 계속 그 1년 내내 또 그리고 요즘 HPS 라이트, LED 라이트로 그 저기 계속 밤에도 이제 조명을 쬐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가 이제 농장 슈퍼바이저 일하던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많이 그 사계절로 이제 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ECA의 이제 그 최근 5년 이내에 그 학력 인증을 한 ECA 그 캐나다 그 저기 그 준하는 학력이 있다는 거를 인증해야 되고 기본 정착 자금에 이제 가족의 수에 맞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이 정착 자금은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샐러리를 거기에서 이제 빼기 때문에 LICO라고 합니다. Low Income Cut Off LICO 2020 구글에서 그렇게 치면은 이제 금액이 자 가족 수에 맞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픈 워킹 퍼밋은 아까 뭐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경력에 산정이 안 되죠. 직종 코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만한 게 지금 리밍턴 이 지역에서는 8252, 그다음에 8431, 861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CD 직종이 있는데 B 직종은 이제 팜 슈퍼바이저입니다. 농장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니쉬를 해야 돼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 뭐 하이죠. 꼬마에스타스 How are you? Muy bien. Muchas gracias. 아주 좋아. 그 다음에 Cuál es nombre y apellido? 이름하고 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Implador, Implador. 그 다음에 이제 Mucho cansado. 아주 피곤하다. 그 다음에 Mucho frío. 아주 춥다. 뭐 로호 빨간색
아마리오, 옐로우, 그다음에 뭐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once, doce, trece, cuatro, seis. 뭐 숫자 세는 거부터 시작해서요. 뭐 간단하게 뭐 pepino, pequeño, 그다음에 grande, mucho grande, 그다음 뭐 이렇게 mucho dinero, 뭐돈 많어, 뭐 이런 간단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애들 뭐 거기 뭐 그런 뭐 이렇게 간단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업무 지시 정도가 되는 뭐 색깔도 분류를 해야 되니까 뭐 베르데 뭐 해서 이게 그 올라가라고 이제 카트에 올라가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비엔도 올라가라, 내려가라 바한도, 그다음에 이제 방향, 그다음에 이제 데레차 왼쪽, 이제 이스케라다 오른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기본적인 그 지시 사항은 할수 있죠. 그래서 뭐그 저기 집에 가라 그러면은 CS, DS, 그다음에 6시, 그다음에 가사 집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페니쉬를 뭐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의 나열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하죠. 그 사람들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no Angles, 그러니까 no mucho Angles, hablo 뭐 un poquito 뭐 이러면은 영어 잘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뭐 페이퍼워크 할때 Resursos Humanos, 그러니까 Human Resources에서 이제 그 뭐야 페이퍼워크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어머니 아버지 고향 뭐 Ciudad de Natal,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저기 Tu madre, nombre, 엄마 이름 뭐냐,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저기 소셜 인슈런스 넘버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쓸때 그런 게 있죠. 그다음 이제 꾸미다, 먹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스페니쉬 단어를 이제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슈퍼바이저인 경우에 영어하고 스페니쉬 뭐 지게차 이 정도는 좀 필수인 것 같고요. 온타리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그런 기본적인 것들, 리더십, 사람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할수 있는, 작업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 다할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위를 이제 추가하면 NOC B가 되고, 뭐 점수가 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도 할수 있겠죠. B 레벨이니까. C레벨은 제너럴 파워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기 그린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그런 관리 저기 농장 직원들을 얘기하고요. 하버스팅 네이버는 보통 이제 농장 옆에 부속된 이제 웨어하우스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오히려 추워요. 냉장 창고에서 지금 패킹하고 이제 그 따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버스팅 레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직종이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농장 직종 3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피망, 오이, 뭐 그다음에 블루베리, 그다음에 뭐 봄베리, 뭐 가지치기, 잎사귀 떼내기, 따기, 청소하기, 플랜팅, 분류하기, 이제 솔팅이라고 그러죠. 박스 쌓기, 포장하기, 이렇게 일반 저기 팜 워커들이 있고요. 야채 패커는 이제 하베스팅 레이버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그 저기 베지터블 패커들. 861, 1년에 300개, 농장 근로자 200개, 슈퍼바이저는 50개를 줍니다. 그래서 품질 등급 그레이딩하고, 스티커 떼고 붙이고, 다시 포장하고, 그 다음에 박스에 담고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 프로세싱에서 이렇게 진행을, 일을 하는 거죠. 포장 단위로 이제 포장하고, 뭐 클램쉘이라든지 뭐 트레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청소도 하고, 이제 그 세니타이징도 하고 그럽니다. LMI 받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조업하고 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농업 스트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장 LMI는 이제 다량 공급되고, 이제 한 회사에서 뭐한 200개, 300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300명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MI 신청서는 하나고 거기다 이름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2월, 3월에 LMI를 시작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한뭐 3월 달에 많이 데려와서 이제 그게 이제 9월에 다 소진이 되는데, 뭐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보통 3월 달이면 그 저기 남미에서 오는 직원들은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킹스빌 지역, 리밍턴 지역은 사용 개수가 많아 시기가 맞고 일 잘하고 개수가 이제 남아 있을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인의 경우 이제 그 비자 면제 국가이기 때문에 윈저 디트로이트 국경에서 서비스 캐나다의 기존 승인 받은 노동 허가서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제 LM 노동 허가서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제 진행해서 당일날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월 30일 전에는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못 넘어와서 국경 취업 허가가 불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그 넘어갔다 오면 또 2주 자가격리를 해야죠. 온라인 수속은 지금 4개월 정도나 바이오메트릭을 하려면 서비스 캐나다가 오픈돼야 되는데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온타리오주의 배상 사태는 6월 2일까지 연장이 돼 있고 회사 LMI 승인당 한 다음에 6개월 안에 정원을 채워야 하는데 이제 가을 이제 겨울 시기에는 이제 본인 비자가 취업 허가가 이미 끝났으면 이제 또 LMI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가을 겨울에는 이제 LMI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일을 못하면은 이제 LMI는 뭐안 넣어주죠. 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 6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가능해야 되고요. 근태가 좋고 또 슈퍼바이저에게 사랑받는 직원들이 이제 LMI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정부 수수료 1000불이 면제돼서 고용주 자체의 부담은 금전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일을 잘 못해서 이제 회사에서 뭐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그 3개월 지난 직원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경우에 그 LMI 그 컨디션에 보면 이제 돌아가는 교통비를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행정 절차상 그리고 또그 감사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LMI를 넣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을 못하면은 좀 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LMI를 받아가지고 고용이 이제 확정되고 그 회사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고 뭐 그런 건 좋죠. 그러나 이제 배우자 워크퍼밋이 슈퍼바이저 아닌 경우에 이제 B레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조경학과에서 농장 조경학과에서 뭐 이렇게 뭐 스카웃이라든지 뭐 이런 IPM 같은 자체 B레벨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도 이제 취업 비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보통 하베스트나 이거 CD 레벨이기 때문에 비지터는 가능하고 아이들 학교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워크퍼밋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회사에서 이제 저기 뭐 잘리거나 레이오프가 됐을 때 다른 사업장에서 LMI 받기 전까지는 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학교가 정규 과정에 입학해서 배우자 오픈 퍼밋으로 연결하는 그런 신분 재회복은 가능하고요. 사업장이 LMI에 적혀 있는 클로징 퍼밋이에요. 그래서 이직 시에 전 농장의 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제 저희들끼리는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맥에서 누구를 이렇게 거치면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해서 다른 농장에서도 안 뽑아줄 수도 있죠. 영주권 나올 때까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가 이제 변경을 이제 그이 사람은 더 이상 일안 한다는 이거를 이제 보고하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이 바뀌어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력 1년과 승인 1년에 총 2년의 근무 기간이 필요해요. 그 인디맨드 기간 그거 하고 딱 6개월 차인데 뭐 굳이 이그 AFIP로 처음부터 그 1년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기간이 또 2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인디맨드 오픈 퍼밋으로 일할 수 있는 인디맨드하고 그렇게 뭐 많이 차이도 없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제 LMI 스폰 전에 90일의 수습 기간을 오픈 퍼밋 소주자를 선호해서 검증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 보면은 이제 부족 직군 영주권 인디맨드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신청자가 이제 생클레어 대학에서 조경학과 홀티컬처에 재학을 하고 배우자 오픈 퍼밋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밍턴에 거주를 해서 농장이 이제 뭐 거의 여기 한 50개 가까이나 되는데
거기 어느 농장도 다 저기 매출이 50만 불을 넘는 이제 큰 대형 팜, 중대형 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직군 임디맨드에서 주정부 영주권으로 9개월, 1200시간 근무 후에 주정부에 신청하면 3, 4개월 만에 주정부 승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게 노민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은 오픈 퍼밋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LMI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부 승인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이후에도 18개월 정도 수속이 걸리나 주정부 승인 시에 취업 비자가 2년 나오고 자녀 학교 공부 가능하고 배우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총 경력은 9개월, 그 다음에 주정부는 3, 4개월, 연방 18개월 등 취득 기간은 약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리밍턴의 거주지 정착과 그 다음에 이게 뭐 장기전을 봐야 되는 거죠. 차량 2대, 부부 그리고 자녀 등하교 시 식사 등을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가족의 그 환경을 셋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